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댄스 스포츠 학원에서 강사를 맡고 있는 전상우 강민지입니다. 예, 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남녀 간의 이 파트너십, 이 파트너십을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홀드. 홀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에 보여드렸던 오프닛 트위스트와 그리고 이제 하키 스틱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손을 잡았을 때, 이 여성과 남성의 이 홀드 프레임이 있어야지 서로 무게중심을 전달하여 에너지를 줄 수가 있어요. 이때 여성 손만 한번 봐볼게요. 이 여성의 이 손은 보시면은 민지쌤의 이 손목에서부터 엄지로 이어지는 이 근육의 결이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어 위에서 한번 제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의 결이 접혀져 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손목에 힘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꺾이거나 또 내려가거나 이럴 경우 또 손목이 아프시다는 분들도 많이 들었고 예 그리고 이제 춤을 이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이 꺾여 있으면 절대 그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바깥쪽에 있는 이 근육의 결을 스트레칭하여 남성에게 주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를 남성에게 줬다면 이 여자의 이 가운데 손가락 이두 손가락 있죠? 이두 손가락을 이렇게 마디별로 접어주는데 정말 또 중요한 거는 딱 접었을 때 끝마디를 이렇게 접어버리면 상대방의 느껴지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꽉 조여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절대 끝마디는 접으려고 하지 마요. 두 마디만 접으려고 해주세요. 그럼 남성도 마찬가지로 두 마디만 접어줄 건데, 자, 이제 남성이에요. 남성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손이 이 오므려 주는 습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므리다 보면은 여기에 자그마한 공간이 생기죠. 여기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바로 여성의 손이 채워져요. 그래서 이 채워진 손을 그대로 살포시 덮어줄 건데 엄지손가락은 손등 위로 살포시.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이 엄지손가락 이렇게 덮는데 막 이렇게 세게 붙잡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포시 내려놓는 손가락에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검지손가락. 이 검지의 역할은 무엇을 하냐? 여성의 이 손목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부스를 좀 만들듯이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지손가락 자체가 여성의 손목에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런 과정들이 준비가 된다. 그러면 서로 오프닝 트위스트를 하였을 때, 자, 보세요. 그대로 남성이 움직이는 리더에 의해서 여성이 쫓아오고, 또 그대로 남성이 가는 에너지로 인해서 여성이 가고. 지금 보시면은 항상 에너지가 리더 앤 팔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액션을 취해준 사람 있으면 리액션을 하고, 또 먼저 액션을 취해준 사람 있으면 리액션을 하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베이직에 대한 설명을 또 하겠지만, 지금은 이 홀드에 대해서만 집중하셔서,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홀드 한번 보세요. 항상 이 홀드를 했을 때 서로의 에너지가 5대5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5대5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5대5란 그대로 남성이 가는 에너지와 여성이 받아주는 에너지가 서로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홀드가 어떻게 연습을 하셨는데 잘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 여성의 이 팔꿈치와 남성의 이 팔꿈치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 남자는 팔꿈치가 허리 뒤편으로 넘어가면서 이 손목 기준점으로 벨트라인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흡수를 하고, 여성은 그렇다고 흡수를 안 하냐? 절대 아니에요. 흡수도 마찬가지 하셔야 되는데, 여성이 될수 있는 허용 범위는 팔꿈치 기준점으로 자기의 옆구리까지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액션을 취하고, 그 상태에서 남자가 액션 취해서 여자가 리액션을 하는데, 남자 손 봐보세요.
앞으로 가면서 계속 흡수하고 있죠? 흡수하고 있죠? 그 마지막 에너지를 느끼고 여성에게 신호를 줘요. 이게 이 홀드를 정확하게 하고 리더 앤 팔로워가 정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로의 이 홀드를 잘 만들어라. 두 번째, 서로의 에너지를 5:5 비율로 만들고 남자가 더 흡수하는 방향을 통해 여성에게 전달하여 여성이 그것을 느끼고 움직여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댄스포츠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에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많은 성별은 누구죠? 남성입니다. 남성. 그래서 남성이 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배려하는 느낌 자체가 이 춤에 녹아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그대로 더 흡수해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여성이 그에 맞춰서 춤을 춰요. 그럼 룸바는 이 주인공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인공은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이미지를 한번 형상을 떠올려 보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아주 도도하고 우아하고 굉장히 어여쁜 이쁜 여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에게 다가가는 남자는 굉장히 젠틀하고 멋진 뭐랄까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이 손을 줄 때도 먼저 남성이 손을 건네고 어떻게 상 손등부터 하여 내려주는 이런 이미지, 자 이런 것들이 춤을 더 즐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방향을 바꿔서 이제 멈춘 곳을 한번 해볼게요. 2, 3, and 4 1, 2, stop. 오케이.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서로 에너지를 받쳐주면서 이 미는 푸쉬에 대한 에너지를 느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풀, 당기는 액션을 느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거, 남성은 여성이 이제 뒤로 가지 못하도록 체크포워드로 센터 밸런스에서 잡아줘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서로 이 로테이션 액션으로 반대되는 성질을 보여주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여성에게 오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 이제 반대로 여성이 오는 에너지를 받쳐주면서 어디까지? 벨트라인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프레임을 만들고 이제 서로 또 서로의 이 로테이션 액션으로 반대되는 에너지를 또 느껴요. 오케이. 그 다음 그 상태에서 여성이 나가게끔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성 그 느낀 대로 회전을 또 만들어주고 오케이. 그대로 회전을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에너지를 또 밀면서 헤어지는 과정을 느껴요. 그래서 춤이란 몸으로 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여성 스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남성분들은 여성 스텝에 따라서 리더를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오프닝 트위스트에서 중요했던 이 홀드, 이 홀드는 계속 지켜진 상태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키스틱, 하키스틱에서 보시면요 그대로 앤 츄, 여성은 턴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전진을 할 거예요. 그래서 4에서 이제 멈춰 줄 건데 이 남성이 3 앤 4, 여기서 보시면은 여성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성은 이 손바닥이 가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뒤집어 까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홀드는 교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우리 아까 이 손을 남성분들 오므리는 거 배웠죠? 이 오므리는 힘으로 이 손목에 어느 정도의 이 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고정이 있다면 남성은 이제 여성에게 스탑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손가락으로? 가운데 있는 두 손가락으로 싹 막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4에 막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엄지가 어디로? 여성의 손등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4, 1 됐죠?
상태에서 이 엄지가 뒤로 갔던 것을 회전을 하면서 여성에 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항상 몸으로 먼저, 그 다음 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성도 이 프레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남성이 전달할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여성은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이 춤은 항상 보시면은 서로 같이 하는 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지켜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이 바뀌는 과정 정말 궁금하셨을 텐데, 지금 이 하키스틱에서 바뀌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봤어요. 자, 그 다음 알레마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알레마나 4, 1, 2, 1. 자, 이제 여성이 어디로 가냐? 다리만 살짝 사선으로 갈 거고요. 몸통은 턴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올 거예요. 그럼 그대로 오고 남성이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4, 1에서 가슴 자체가 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을 줘요. 이때 자, 그럼 손바닥 한번 볼까요? 이제 손이 자연스럽게 손바닥에 만났는데, 아까 또 설명드린 오므리는 과정, 이 오므리는 과정이 있어야지 저희는 이 홀드를 했을 때 이쪽에 보시면은 테두리 있죠, 테두리. 이 테두리끼리 서로 만나서 이 꺾이지 않는 손목을 만들고 흡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흡수를 해주는데, 보통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신경을 못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꺾이거나, 혹은 이렇게 손이 서로 크로스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앞으로 만나는, 이 손을 오므려서 흡수하여 만나는 그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4, 1, 2. 자, 이제 회전을 했어요. 자, 그럼 손이 어떻게? 지금 여성은요, 남성의 오므려져 있는 손 안에서 손들이, 이 손이 그대로 논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을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여성이 가는 길 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회전을 하여 또 손이 남성의 오므린 손 안에서 논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만나면서 클로즈 홀드로 마무리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알레마나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에너지가 홀드의 이 근육들로 인해서 정말 중요하게 잡히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고 춤을 추신다면은 내가 이 사람과 춤을 추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중에 이유가 바로 이런 홀드법, 홀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클로즈 홀드로 하는 이제 클로즈 힙 트위스트. 이 손을 잡았을 때 보시면 또 오므리는 이 과정, 아, 오늘 오므리는 이 과정들 정말 많이 나와요. 이 오므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만나요. 그럼 자세히 느껴보면은 아까 그 테두리 안에 조그만한 포켓이 있어요. 그 포켓을 느끼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포켓을 느끼시는데, 지금처럼 이 오므리는 과정을 통해 손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누군가 에너지를 주려고 해도 손목이 꺾이거나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 팔과 팔 사이의 이 공간은 그냥 어렴풋이 잡아 주먹 하나하고 반기가 될 수 있고 넓게도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춤을 추실 때 팔꿈치가 바깥으로 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 어깨를 보시면은 어깨가 올라가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저희 춤은 어깨가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가 완전 밑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것도 완전 위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약간 사선 쪽으로 떠진다는 느낌으로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체킹을 하실 때 어깨가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그런 부분들을 체킹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반대편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라틴과 스탠다드의 이 홀드법은 같은 듯 다른 듯 하지만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 먼저 팔을 건네면서 여성이 그 위로 착지하는 과정을 느끼셔야 되는데, 보통 제가 사람들이 가르칠 때 여성분들이 이 손을 먼저 뒤편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될 거, 남자가 팔을 건네고 여성이 그 위로 어디서부터? 팔꿈치부터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느낌 느끼고, 그리고 팔뚝, 그리고 손바닥, 그래서 서로 팔꿈치, 팔뚝, 손바닥 이 과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느끼셔서 춤을 췄는데 가끔은 이제 손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 서로의 이 바디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 바디는 단정하게 평평하게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꼭 고친 후에 팔꿈치, 팔뚝, 손바닥 이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우리 홀드를 하면 어깨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체를 잘 살펴보시면 이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범위의 팔 높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팔 높이, 팔꿈치 기준점으로 더더더더 올라가게 되면은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춤을 추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어깨선보다 팔꿈치 라인이 조금 떨어지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팔꿈치를 보시면은 이 팔꿈치의 회전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보시면 또 어깨가 올라가죠. 팔꿈치가 안쪽으로 돌아가면 어깨 무조건 올라갑니다. 팔꿈치가 약간 비스듬하게, 아까 설명한 거랑 이제 동일하죠?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떨어지셔야지 어깨가 이 등 근육으로 인해서 평평하게 아주 이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선 라인보다 팔꿈치가 아래인데 회전을 하지 말아라. 항상 약간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발꿈치, 팔뚝, 손바닥을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 제 팔이 좀 무거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자, 이게 서로 절제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 기준점으로 미니쌤이랑 저랑 키 차이가 약 한 10cm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키가 한 180 정도 되는데 저보다 작은 여성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알려드리면 여성분들 기준점으로 남성분들이 더 프레임을 낮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이제 키가 이만큼 작아졌어요. 근데 제 기준점으로 이 팔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당연히 여성이 불편함을 느끼고 어깨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키가 작아요. 그러면 항상 여성 기준점으로 받쳐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여성도 프레임을 만들고 그 내려온 에너지를 남성도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이 범위 내에서 받쳐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 이제 해봤어요. 자, 그 다음 이런 홀드들이 이제 연습이 이제 많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춤을 추다 보면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다가 손을 이렇게 막 잡는 경우도 있고, 혹은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의 이 팔꿈치부터 놓았던 그 에너지가 항상 유지가 되면서 멀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리 잡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손을 또 잡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에너지는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막 잡으려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보통의 실수가 바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팔꿈치와 팔뚝이 이 서로 맞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클로즈 입 트위스트를 보시면은 4, 1, and 2, and 3, and 4. 자, 이때 보시면 여성의 이 왼쪽 바디가 춤을 추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이만큼 돌렸어요. 그럼 왼쪽 바디가 뒤로 가기 때문에 남성의 이 홀드 프레임이 계속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성이 곧 주인공이에요. 여성의 춤을 만들어주는 생각으로 늘 만드세요. 그럼 여성분들도 에너지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마다 이 팔 길이가 다 다르고 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정확하게 놓으세요? 이거는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맞는 에너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떨어지세요. 그 다음에 4 and 1 and 다시 프레임이 지켜지고 2 and 3 and 4 1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클로즈 홀드를 할 때는 멀어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이 힘 에너지를 지킨 상태에서 꼭 만드셔야 된다. 절대 손으로 잡으려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오픈 홀드와 그리고 클로즈 홀드와 그리고 이제 팬 포지션에서 손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해봤어요.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이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